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CJ 비비고소 선수 임성재 김민규입니다. 이병훈입니다. 김시우입니다. 안병훈입니다. 김재현입니다. 차돌된장찌개 제가 예전부터 차돌된장찌개 그리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엄마가 음식해줬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맛있잖아요. 일단 처음으로 쉐이커 나오게 돼서 너무 되게 지금 기대도 많이 되고 설레기도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치킨을 되게 좋아해서 비비고 메뉴에도 치킨이 있기 때문에 치킨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우승 이후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저는 잡채가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채나 아니면 만두 이런 거 꼭 먹고 싶습니다. 생선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김치나 이런 좋은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이제 파스리 홀에 가면은 이제 비비고 간판 있잖아요. 그 앞에서 만두를 먹는 제스처를 하면서 이제 홀까지 뛰어가겠습니다. 뭐 항상 김치랑 만두는 항상 집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야식이나 이런 걸로 그냥 같이 항상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건 것 같은데요? 여기 딱 있네요. 제 앞에 불고기 맛이 나서 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만두가 이게 한국적인 맛이 훨씬 나서 이게 제 최애 비비고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랑 제이슨 데이 선수랑 같이 만두를 먹었는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촬영하다 보면 좀 남기는 선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가 안 들 때도 만두를 다 싹 먹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불고기 맛 나는 만두, 제이슨 데이 선수에게는 그 비프 앤 베지터블 덕 만두를 추천을 합니다. 일단 제가 가을 시즌에 목표가 우승을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저번 주에 이뤄지면서 일단 목표 하나는 딱 이뤄졌던 것 같아요. 만두. 네, 만두는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습니다. 지난 2년간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CJ컵이 열리는데 그래도 미국에 계시는 한국 팬분들도 많아서 올해는 또 갤러리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또 열심히 해서 팬분들한테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년 더 CJ컵 화이팅! 비비고 화이팅! 잘 먹었습니다.